강아지가 좋으세요? 고양이가 더 좋으세요? 강아지. 강아지 활발한 게 더 좋은가 봐요. 아니요, 강아지가 인벤토리가 더 넓습니다. 아니 왜 벤치에 안 앉고 왜 땅바닥에 앉으세요? 이렇게 앉아야 휴식 구랭크 자세가 보일 거 아닙니까? 아 강아지를 왜 들고 가세요? 펫 소환 시간이 다 돼서 소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데려가야죠. 날씨 좋은 오후, 오늘은 아카테마시를 밖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이 아니라 밖에서 보자고 하는 걸 보니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걸까요? 어? 제가 오신다. 아, 아카테마시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와, 오늘 밖에 날씨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날씨가 저는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날씨가 안 좋다고요? 날씨가 비가 와야 생산성과 이제 확률이 좀 올라가는데, 네, 오늘 좀 날씨가 별로네요. 천둥이라도 좀 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네. 오늘은 근데 무슨 일로 밖에서 보자 하신 건가요? 아,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중요하게 나와야 하는 일이 있어서 나와봤습니다. 어, 중요한 건가요? 네. 가시죠. 산책 빼고는 나갈 일이 없다는 그가 이틀에 한 번 꼭 가야 한다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네, 여기입니다. 어? 아니, PC방은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아니, PC방은 마비노기 수리가 무료거든요. 지금 마비노기 무기 수리 때문에 밖으로 나온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밖에 나올 일이 뭐가 있겠어요? PC방 내부를 쓱 보더니 제일 안쪽 구석 자리를 선택하는 아카테마시. 아, 그 구석 자리를 좋아하시나 봐요. 아, 네. 구석 자리가 제일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죠. 네? 마비노기. 조용히 해주세요. 아니, 왜요? 왜 그러세요? PC방에서는 마비노기를 조용히 해야 하는 게 국룰이거든요. 마비노기로 바로 접속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버워치 영상을 검색하는 아카테마시. 혹시 PC방에서만 하는 다른 게임인 걸까요? 아니 창을 왜 작게 띄워놓으세요? 잠깐 집중해야 하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아, 이런 미친. 아, PC방은 이게 문제야. 음악이 너무 크게 나온다. 누구보다 은밀하고 조용하게 마비노기를 플레이하는 아카테마시. 평소보다 긴장된 모습입니다. 가시죠. 네? 벌써 가요? 아니 저기요, 잠깐만요. 아니 지금 들어간 지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나와요? 아, PC방은 무료 수리하는 곳이거든요. PC방을 그저 수리 용도로만 쓴다는 아카테마시.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아, 카테마씨, 그러고 보니까 마비노기는 어떤 게임인지 좀 구경이 되나요? 아, 네, 그러세요, 네. 아, 유저들이 좀 있네요. 근데 유저 맞나요? NPC 아닌가요? 아, 네. 이분들 다 유저분들 맞고요. 현재 석상녹이를 하고 있습니다. 석상녹이요? 마비노기를 접속하면 2시간 이상 석상녹이를 하지 않으면 마비노기를 한 게 아닙니다. 네? 아, 그러니까 저렇게 가만히 2시간 동안 세어만 논다고요? 플레이는 안 해요? 이게 플레이예요. 접속 시간의 대부분을 석상을 세워놓는다는 마비노기 유저들. 이들에게 잠수는 또 하나의 놀이이자 일상이다. 오늘은 뭘 하실 건가요? 아, 오늘은 일요일이라 염염데이입니다. 그래서 염색을 할 거예요. 아, 옷도 염색할 수 있구나. 되게 좋다. 제가 원하는 색깔로도 염색이 되는 거예요? 네, 원하는 색깔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 신기하네. 아, 사실 저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격이 뚱뚱해가지고 검은 옷밖에 못 입거든요. 아, 그거 리블이네요. 네? 아, 리얼 블랙이요, 리블. 그냥 검은색이란 말 아니에요? 아, 그냥 검은색이라고 하면 마비노기선 큰일 납니다. 그거는 RGB 코드 000 리얼 블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 검은색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여기 한번 화면 보세요. 자, 봐요. 다르죠? 어, 다른가요?
다 똑같은데요? 아 진짜 잘 봐요. 이쪽은 시안 블랙 2721, 이쪽은 코즈믹 시안 0012, 이쪽은 리얼 블랙 000입니다. 아니 그럼 뭐 빨간색도 뭐 리얼 레드 뭐 이러고 색상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당연하죠.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빌드 리레 19200, 이거는 떡국 리레 128016, 자 이거는 리얼 레드 11400입니다 저기 진짜 다른 게 없는데 차이가 눈에 보이나요? 아 마비노기에서 코드 하나라도 틀리면 캐릭터가 죽는 거하고 다름이 없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숫자 말하신 거 설마 RGB 값이에요? 코드를 외우시는 거예요? 마비노기 유저라면 코드를 외우는 건 기본 덕목이죠. 색상 코드마저 외우고 있는 아카테마 씨, 색깔 하나하나가 소중한 마비노기 유저들에게는 기본 덕목이라고 한다. 오 성공했네. 아 이거지. 아 원하는 색깔로 염색된 건가요? 네 염색 앰플만 한 20개 썼어요. 와 20개면 많이 쓴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100개 써서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이제 좀 배가 고파서 먹고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맞다. 아니,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이게 지금 제가 축제 요리를 만들고 있는 거라서요. 스탯이 이게 많이 올라갑니다. 네. 와우 맛있어 보여. 좋아 좋아. 야 괜찮다. 마비노기 속 페스티벌 푸드라며 비빔밥을 먹는 아카테마 씨. 식사 시간에도 마비노기 영상을 시청한다. 아 잘 먹었다. 어? 어? 마비가 왜 꺼져있어 이거? 어? 아니 뭐야? 염색이 왜 이렇게 돼있지? 어 방금 염색하시지 않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요. 약간 염색 다 해놨는데? 어? 공지사항에도 없네?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잠깐만요. 어 여보세요? 어 야 난데 방금 4채널에서 염색하다가 지금 꺼졌거든? 이거 어떻게 된거야? 뭐? 백섭이라고? 네, 안녕하세요. 로젠제입니다.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마창인생 3화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창인생은 3부까지 기획되어 있는데 이제 끝이네요.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추후에는 아카테마랑 같이 Q&A 시간을 방송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릴게요. 아참, 이 뒤는 이제 광고 시간인데요. 광고 스킵하지 말고 몇 번씩 봐주시면 재미있는 영상 만드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정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추석 되세요.